드시죠. 네. 이제 캐딜라 올라가겠습니다. 그렇죠. 자, 앞바다리 하셔도 되고요. 거울 쪽 보세요. 앞바다리 하셔도 되고, 기마 자세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뭘 하시려고? 더 네. 편한 자세로 하시면 돼요. 편하기는 네. 누운 자세가 가장. 아, 아니, 오늘 저거, 여기, 지금은 네. 운동성은 아니고, 네. 근막 좀 풀어내려고. 네. 자. 그리고 내가 진짜 선생님을 잘 고른 게 관대한 데가 있어요. 아, 근데 이거 좀 자, 아플 것 같은데. 이렇게 길게 저 잡아주시고. 눈은 뭔가 좀 불안한데. 자, 두피를 조져줍니다. 그렇죠. 제가 하면 더 아프니까 네, 제가 할게요. 제가 100% 할게요. 해주세요. 자, 아, 왜 이렇게 이렇게 앉지 말고 예쁘게 앞바다리 하시거나 아니면 네. 기마 자세, 아직 기마 자세 갈까요? 기마 맞아. 자세. 네. 그렇죠. 결국은 자기 맘대로 할 것. 천천히. 아, 이거 왜 이렇게 아프지? 천천히. 나는 근데 이거 뭐라 그러지? 서클링이라고 아니 네. 뭐라 그러죠? 이거 서클링, 요가 요거요? 요거 요가링이라고? 요가링, 뭐 젠링, 뭐 네. 리커버링 이름이 좀 리커버링 많아요. 이거 할때 나는 항상 제가 잘 몰라서 그러겠지만 이게 그냥 딱딱해서 아픈가 생각도 들 때도 있어요. 얘가 너무 이제 딱딱해서 맞아요. 그냥 좀 누르니까 아픈 건가? 세기는 약간. 해요. 근데 요거 좀 소프트한 것도 있어요. 네. 근데 이거 약간 등에다 올리면 너무 아프더라고요. 네, 다할 거예요. 자. 네. 자, 여기 구멍이 비어 있죠? 네. 여기, 그럼 여기는 안 하게 되니까 여기도 이제 자리 옮겨가면서. 그쵸. 길게, 길게. 길게, 아! 길게. 이렇게. 말로 합시다, 말로. 이렇게. 뒤통수도 이렇게. 왜냐면 오메. 여기 이마 근육이 네. 여기서부터 여기 이제 후면 근육이 여기서부터 근막 이렇게 해서 뒤통수 타고 뒤쪽으로 쭉 이어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부터가 시작입니다. 이마부터 이렇게 할수 없으니까 네. 두피부터. 지금 그래서 옆으로. 두피 마사지를 받으면 이렇게 리프팅 돼요. 이마 주름이 좀 없어질 아, 수 그래요? 있어요. 네. 아, 나도 이제 화장품 바르고 해야 돼서. 그래서 이 근막을 좀 이렇게 해서 뜯어주시고, 부드럽게. 얘는 중간에 홈이 있어가지고, 네. 너무 아픈데. 골고루, 골고루. 뒤통수도 해주셔야 돼요, 뒤통수도. 여기 중간에도 해주시고. 저도 오랜만에 하니까 좀 아픈데. 네, 그러니까 나는 항상 느끼는 게 얘가 심 없이 딱딱해. 하세요. 네. 네. 딱딱해서. 얘가 딱딱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아, 합니다. 딱딱해서 그런 것도 있고, 내 몸이 굳어 있어서도 있죠. 그렇군요. 자, 그 다음에 이 옆에도 해주셔야 돼요. 요 옆에. 요 옆에는 이렇게 가로로 해서. 그쵸. 관자놀이 주변 쪽에 있는 머리카락이 있는 근육. 관자근을 네. 이렇게 관자근을 손으로도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자. 말로 합시다. 너무 아프네. 제가 어떤 회원님 이렇게 해드렸더니 그 짱구 엄마가 네. 짱구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있다. 하는 거 같다고. 그거 만화 보면 들고 돌리는 것도 아, 진짜요? 저 있나요? 네. 짱구는 잘안 봐가지고. 실망입니다. 짱구를 안 보셨다니. 아니, 짱 봤죠. 저희 세대기도 네. 하니까. 보는데, 막 이렇게 잘 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내가 듣기로 저기 TV판 성우하시는 분이 몸이 안 좋다 그랬나? 우리나라 그거 이제 그거 짱구에 나오는 뭐 누군가겠죠? 등장인물의 성우를 하시는 분이 나이를 먹으셔서 몸이 안 좋다고. 아, 그 짱구 성우분. 네. 내가 자, 알기로 그 짱구 작가도 이미 이제 그만, 이제 그만. 네. 아 계속 하는 거니까. 짱구 작가님 또? 작가도 아마 좀. 사망했다 그랬나? 정확히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이렇게 해서 잡고, 네. 목 뒤쪽. 후두 하근 쪽. 네. 그쵸.
약간 네. 이렇게 해주세요. 됐나? 그렇죠. 되세요? 그 다음에 앞쪽으로 살짝 당겨내는 힘으로 네. 턱을 들었다가 내렸다가 여기에 자극이 좀 와야 됩니다. 네. 그쵸. 그럼 승모근 또 꾹 눌렀다가 네. 다시 자극이 오나요? 오는 것 같은데요. 후두하근 쪽. 후두하근이 잘 걸어주셔야 돼요. 위치를. 어떻게 어딘지를 모르겠네. 그럼 여기는 조금 있다가 다시 네. 하셔도 되는데 네. 얘가 여기 얘는 이렇게 해서 홈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잡고 그쵸. 그렇게 사용하셔도 됩니다. 네. 리커버링은 따로 이게 아마 특허가 되어 있을 거예요. 디자인이랑 이 모양이나 이런 재질 같은 네 그리고 이 재질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진짜 리커버링은 근데 얘도 리커버링인 것 같거든요. 네 이거 진짜는 나무로 만든 거라고 살려고 보니까 되게 비싼데 리커버링은 한 5-6만 원대 해요. 네. 근데 이런 거는 조금 싸죠. 저렇게 돼 있는 거 말고 내가 맨날 그거거든요. 맨날 소나타를 살려고 봤다가 그랜저까지 올라가는 사람인데 뭔가 더 좋은 게 있으면은 그냥 더 좋은 거를 한 번에 사는 게 낭비가 아닐 것 같은. 얘는 뭐 한 번 사면 계속 쓸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가격이 생각보다 비싸서 안 샀죠. 리커버링은 많았지. 비싸요. 리커버링은 5-6만 원 하고. 그렇더라고요. 리커버링 게 이제 에르메스라고 하죠. 비싸가지고. 에르메스. 좀 모양이 그리고 또 달라요. 요런 네, 거에 좀 다른 네,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쏙 빼서 우리 여기 복장뼈. 복장뼈. 이렇게. 이렇게 한 게 맞아요.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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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긁어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배가 자꾸 걸리네. 아, 복장뼈요? 네, 복장뼈. 단추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괜찮으신가요? 긁어주 개입하지 않으셔도 이렇게 긁어주 이렇게 눌러주셔도 되고요. 평소에 스트레스가 스트레스가 많으시네요. 말로 합시다. 괜찮으세요? 많이 안 아프신 것 같은데? 아파요. 아픈데 그냥 근데 좀 참을만 있는... 하신 것 같은데? 뭐 괜찮다 그럼 더 세게 눌러요. 아, 네. 스님한테 역정을 내서는 이렇게 긁어주시고 반 이 옆쪽에 이 앞쪽 여기 이제 가슴 라인은 유튜브가 약간 참여하는 성격을 개선하기 위한 유튜브라서 자 이렇게 사선으로 네, 사선. 어깨 방향 사선으로 풀어주세요. 그쵸? 카메라가 돌면 그래도 화를 안 내더라고. 그럼 지우면 되지 않냐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그쵸. 네, 기왕 반대편 또 사선 방향으로 풀어주시고 나 옛날에 뭐 수업 받다가 스님한테 짜증냈던 것 같은데 기억 안 나는데 아니 근데 진심으로 짜증내신 적은 뭐 그런 없어요.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건 아닌데 저기 뭐냐 선생님은 별로 이렇게 체력적인 그 허들을 넘는 거는 많이 안 시키잖아요. 그쵸 그쵸. 금요일 선생님이 약간 유산소가 많단 말이야. 오. 좀 미안한 얘기인데 금요일 선생님한테는 좀 짜증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아, 막 3개씩 5개씩 추가로 한단 말이야. 오. 좋은 팁 감사합니다. 자, 여기는 사선으로 가고요. 아래쪽으로 갈수록은 가로로 풀어주세요. 자꾸 금요일에 행사가 있으니까 내가 반대편 금요일 해주시고. 수업이 유독 그 펑크가 많단 말이야. 내가. 아, 다음에 하시죠가 많단 말이야. 안타까워 하시다. 근데 뭐 이제 사회생활 그렇죠. 어쩔 수 없죠. 네. 금요일이라서 반대쪽도 풀어주시고 이쪽이. 네. 그냥 마라탕을 먹고 싶어서 올린 게 아니야. 평소에 잘 안 먹습니다. 네? 아니 진짜로 아니 나는 그 마라 맛을 아주 막 애정하지 않아요. 난 그냥 매운맛은 좋아하는데 그 얼얼해지면서 뭔가 미각을 잃는 것 같은 그 느낌. 근데 그런 맛이 없는 마라탕도 있다고 하던 백탕인가? 그 있던데요. 아 백탕 홍탕 중에 백탕은 네. 그냥 맑은 국물이니까 근데 거의 감홍탕 먹지 않아요? 빨간 거? 모르겠어요. 저 마라탕 한 번도 안 먹어봐가지고. 뭐 안 드셔보셨구나. 네. 그 맛이 매운 저도 맛이 마라를 안 좋아해서 매운 맛이 아니고 그냥 들어갈 때 아무튼 좀 뭔가 얼얼해진다 그러죠. 그 맛자가 맵다마가 아니고 약간 그 마취 네, 된다고. 자 누워주세요. 오 끝나가는 느낌인데 이거 오늘? 그렇죠. 오늘 거의 이렇게 하고 끝내고요. 아, 감사합니다.
사실 안 그래도 부탁을 하려고 그랬어요. 잠시만요. 아직 누우세요. 아직 제가 컨디션이 안 올라왔어요. 얘가 도망가지 않게 네. 잘 잡아주시고 후두학은 위치에다 찾아서. 어, 예. 이게 뒤통수 너무 끝나는 지점. 뒤통수가 끝나는 지점이요? 네. 한 이 정도? 네. 거기에서 오른쪽 왼쪽 가볍게 왔다 갔다 네. 할게요. 오. 그렇죠. 눈 감고. 네. 어깨는 힘 빼고 얘는 잡고 있기만 하시면 돼요. 아 이거 맨날 네. 그걸로 하긴 하거든요. 여기 그 홈롤러? 홈롤러 끄트머리로 항상 하는데. 네. 근데 그 압이 이게 더 세요. 얘가 훨씬 센 것 같아요. 네, 훨씬 세요. 근데 후두하근은 사실 진짜 안쪽에 있는 심부 근육이어가지고 네. 사실 이걸로도 후두하근까지 도달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이제 겉근육을 푸는 건데 그냥 아. 겉근육을 좀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좀 이제 효과가 좀 있을 맞아요.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근데 그건 있는 거. 네. 저 옛날에 한번 삐끗할 때가 다 이쪽이라서. 네, 맞아요. 그래서 후두하근은 조금 강하게 들어갈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 어느 느낌이냐면 이렇게 해서 눌렀을 때 옆 사람 이렇게 때릴 것 같은 느낌에 뭔지 아시죠? 지압하시는 분들이 뭐라 그러지? 도수 치료나 지압하시는 분들한테 한번 부탁해서 내가 목 그때 그 선생님 보셨던 거 그 현상이 있다. 아 그래요? 그리고 그쪽 주변을 했단 말이에요. 네. 누워서. 근데 그게 막 갑자기 올라 그러는 거예요. 하다 멈춘 적 있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막 설명해 주셨는데 네. 그게 어쨌든 간에 긴장감이 강하면 그게 올 수 있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근데 뭐 풀어주세요 해도 이게 생활 습관이 그게 안 잡히면 시간을 내서 막 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너무 목이 아프니까 네. 그래서 이쪽만 그냥 하는 건데 다른 데까지도 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시간 내서 풀기는 네. 조금 그래서 폼롤러가 옆에 있는데도 잘 안 해요. 맞아요. 그냥 이제 치고 이제 집에 있어도 진짜 보리자루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자, 그래서 집에 혹시 이렇게 리커버링 아니면 요가링 있으면은 네. 이렇게 좀 깊게 해주셔도 됩니다. 네. 만약에 더 센 자극을 원하시면은 아니요. 아니요. 이렇게 네. 더 잠시만요. 네. 이렇게 됐어요? 세워서 네. 하셔도 돼요. 아~ 이렇게 지금 아~ 약간 사선 방향으로 세워서 네. 누르고 있거든요. 입에 힘 빼시고. 네. 맞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거의 손가락으로 꾹 찍어 누르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맞아요. 눈 갑자기 힘이다. 눈 떠주시고. 네. 옆으로 살짝. 그렇죠. 일어나지는 마시고요. 일어나는 거 아니었어요? 네. 됐어요? 됐습니다. 누워주세요. 다시. 아. 끝. 그렇죠. 자세 한번 체크. 그 다음에 아마 제가 이렇게 되어드렸어도 리커버링이 좀 삐뚤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손 넣어서 리커버링 삐뚠 거를 한번 잡아주세요. 됐나? 나의 척추 라인이 네. 여기 중앙에 그냥 잘 지나가는 느낌이면 돼요. 중앙에 잘 있는 느낌이면 돼요. 된 것 같은데. 괜찮으신가요? 된 것 같은데요. 아주 살짝만 올라오세요. 아주 살짝. 올라오라고요? 네, 됐습니다. 네, 됐습니다. 아까 위치랑 지금 위치랑 어디가 좀 더 아프세요? 눌려 있는 데는 다 아프긴 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아까는 조금 더 승모근 쪽이 더 눌렸을 거고요. 네. 네. 등이 지금 그 여행 갔다 와서 엄청 뻣뻣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긴장을 많이 했나 봐. 자 무릎 세워주시고요. 네. 네. 자 그냥 손 이렇게 놓고 네. 어깨만 바닥에 하나씩 좌우로 닿는다 생각해 주시면서 왔다 갔다 많이 안 하셔도 돼요. 근데 혹시 너무 아프면 숨도 못 쉴 정도로 아프다 그럼 그냥 호흡만 하시면 돼요. 그 자리에서 안 움직이셔도 되고 지금 또 많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사람이 호흡을 안 하면 죽으니까요. 네. 아주 살짝만. 아주 살짝. 그쵸. 자, 어깨만 왔다 갔다. 어깨만 왔다 갔다. 그렇죠. 호흡하세요. 호흡. 그냥 움직이는데도 지금 이렇게 힘이 계속 들어가는 거면 그냥 호흡만 하시는 게 나아요. 그렇죠. 그대로 누워서 근데 힘이 안 빠져요. 호흡 마시고 끝까지 몸에 힘 탈수.
맞아. 둘. 한 번 더? 그렇죠. 이제 조금 움직여 볼까요? 아까보다는 조금 덜 아프실 거예요. 자, 한 손 한 손 앞으로 나란히. 그렇죠. 호흡 마시는 숨에 손끝 천장 방향으로 쿡 찔렀다가. 그렇죠. 내쉬는 숨에 날개뼈로 리커버링 잡는다 생각하시면서 쏙. 많이 안 하셔도 돼요. 저 두 개. 다시 후. 그렇죠. 셋. 더 뽑으실 수 있어요. 그렇죠. 다시 후. 여기서 넣어야 돼요. 한 번 더. 그렇죠. 가볍게 주먹 지어주시고 호흡 마시는 숨에 살짝 만세 요만큼만 갔다가 다시 45도 정도까지만 할게요. 다시 마시고 어깨 으쓱은 아니고 늦죠. 팔만 보내주세요. 팔만. 손만 보내주세요. 만세. 그렇죠. 다시 인. 돌아오고. 셋. 그렇죠. 마지막 한 번만 더. 만세 많이 안 하셔도 돼요. 다시 돌아와서 셀프 허깅. 어깨만 더, 어깨. 그렇죠. 자, 여기서 이렇게 갑니다. 너무 아프시면은 여기서 그냥 호흡만. 많이 아프진 않은데. 오케이, 오케이. 괜찮습니다. 지금 비행기를 좀 많이 타셨기 때문에. 네. 탈 사람은 타야 이게 경제가 돌아. 부럽습니다. 아, 부러울 건 없습니다. 네.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자, 이번에 다시 손 풀어주시고 이번엔 등 쪽에 있는 요 리커버링을 쏙 빼서 여기 허리 아치 있는 데다가 놓아주시면 돼요. 아우! 꾹 쭉 끌어내리시면 돼요. 그렇죠. 그럼 그치? 척추 라인. 네. 그다음 엉덩이 끝에는 살짝 꼬리뼈는 바닥에 닿아 있어야 돼요. 됐나? 아우. 삐뚤어지지 않도록. 네. 아주 조금만 더 내릴게요. 네. 아니요, 몸 말고. 몸 말고. 네. 그렇죠. 리커버링을 아주 조금만. 아주 조금만. 그렇죠. 자, 괜찮으실까요? 심각 살짝만 닫아주시고. 그렇죠, 요 정도만. 자, 좌우로 왔다 갔다 가볍게. 요건 많이 안 아프실 거예요. 네. 자, 왔다 갔다. 그렇죠. 자, 아래쪽에 있는 요 리커버링을 이번에는 빼서 우리 그 힙브릿지 하듯이 엉덩이 한번 들어주시고. 네. 쏙 빼줍니다. 그 다음에 요렇게 뒤집어서 바구니에 내 엉덩이를 넣듯이. 이게 맞나? 네, 맞아요. 이게 맞나? 네,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렇게 해서 엉덩이를 쏙 넣어주세요. 네. 자, 엉덩이 뼈가 쏙 들어가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렇죠. 엉덩이 중간쯤? 중간이요? 네. 네. 중간에서 약간 아래쪽의 느낌이긴. 네. 합니다. 그렇죠. 쏙 들어갔을까요? 자, 무릎 다시 한 번 더 접고 붙여주세요. 무릎이랑 발 붙여주세요. 그렇죠. 여기서도 가볍게 좌우로 왔다 갔다 좀 할게요. 요거는 괜찮으세요? 좀 아파하신 분도 많아요. 원래 이거 중둔근 한 포인트를 꼭 누르는 거라 훨씬 아팠던 것 같은데. 아, 근데 지금은 제가 잘못 중둔근은 아니에요. 잘못 위치를 했나요, 혹시? 아니요, 맞아요. 맞아요? 네네. 많이 안 아픈데 이건? 요건 지금은 많이 안 아파요. 지금은? 네. 자, 자, 발바닥. 신뢰가 깨지는 순간. 자, 발바닥 합장. 발바닥, 아! 발바닥 합장, 합장. 그렇죠. 그럼 무릎이 시작도 여기서. 안 했는데, 엉덩이 방금. 힘 빼세요, 엉덩이 힘 빼세요. 시작도 안 했는데, 아! 엉덩이 힘 빼야 돼요. 아파서 흙!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엉덩이 힘 빼셔야 돼. 어깨 힘 빼고. 그렇죠. 손 왜 이렇게 잡고 있어? 뭔가 출산의 고통을 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아, 네, 죄송합니다. 네. 아, 저도 출산은 안 해봤지만. 안 해봤지만 아닐 거예요. 그건 아니다. 네, 우리. 그건 아닐 거예요. 네. 엉덩이 힘 빼셔야 돼요. 엉덩이 털썩 힘 빼서 리커버링을 엉덩이 속으로 쏙 넣는 느낌. 엉덩이가 힘이 빠져서 리커버링이 쏙 들어가는 느낌으로. 자, 수. 엉덩이 힘을 빼셔야 됩니다. 요거는. 아까는 안 아팠던 게 맞죠? 아까는 별로 아픈 그게 아니었어요. 다리 벌리지도 않았는데 아프더라고요. 자, 괜찮으시면은 무릎을 양쪽으로 가볍게 시소 태워줍니다. 아, 그쵸. 많이 앉아 계시고 그러셔가지고 네. 요거 해주셔야 돼요.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선생님이 하시는 것 같은데. 아! 쭉 엉덩이 힘 빼셔야 돼요. 털썩 아시죠? 털썩. 그쵸. 엉덩이 털썩. 이건... 이제 스스로 한번 움직이실 때가 되지 않았을까? 아니, 해주시는 거 아니었어요? 나 그럼... 아니 근데 네. 힘을 빼시면 되는데 제가 네. 누르는데 힘이 약간 들어가 있어서 들어가 있죠. 왜냐면 너무 아프니까. 오늘 이걸로 마무리하면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아픈 걸로 마무리. 언제는 이건, 힘든 걸로 마무리하고. 이건 진짜 아픈 것 같아. 아. 치명적으로 아픈 게 몇 개 있거든요. 제 기준에서. 네네. 아 근데 여기도 여기 견디기 힘들고 예전에 그 리커버링 종아리에 끼고 걸어보라 그랬을 때 한번 죽고 그냥 와. 맞아요. 그럴 수 있죠. 네. 아우. 근데 여기는 까먹으셨나 보다. 여기 말로 합시다. 자, 좀 괜찮아지셨나요? 어떠세요? 네. 자, 그러면은 무릎을 붙였다가 발바닥 합장은 그대로 두세요. 발바닥 합장은 네. 그대로. 그렇죠. 자, 발바닥 합장 그대로 놓고 무릎을 가볍게 붙였다가 안 붙어도 괜찮아요. 네. 다시 오픈. 후. 아. 엉덩이 힘 빼야 돼요. 엉덩이 빼야 돼. 다시 한 번 더. 힘을 빼기가 좀. 마시고 지금 후. 입술에도 힘 빼시고. 그렇죠. 후 안 해도 돼요. 그냥 해도 돼요. 다시 마시는 숨에. 그렇죠. 하, 내쉬는 숨에 오픈. 다시 접었다가 다시 오픈. 엉덩이 털썩이요. 엉덩이 털썩 힘 빼셔야 돼요. 두 번만 더. 휴. 그렇죠. 한 번만 더. 그렇죠. 이제 무릎 완전히 붙여주시고 발바닥도 바닥 향해서 해주시고 자, 안 아팠던 거 해서 조금 이제 달래놓을게요. 가볍게 왔다 갔다 시소 태워주시고 그렇죠. 자, 조심히 옆으로 살짝 굴러서 일어나시고 자,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 한 말도 안 했는데요. 상호간의 신뢰가 무너졌어 이미. 자, 엎드려 주실 거고요. 네. 배는 조금 패스할게요. 네. 대신에 엎드려 주실 거고 여기 네. 이렇게 여기 우리 서 입고 있는 쪽에다가 네. 여기 우리 고관절 접히는 부위에다가 고관절 접히는 부위 네 놓아 주시고 되셨나요? 네. 자, 그냥 세배 하듯이 이마에 손 어깨 힘 빼시고. 그렇죠. 받아들이세요. 괜찮으신가요? 기절했어요. 아프신가요? 기절했다고요. 아, 그 정도예요? 아니, 그 정도는 아니고. 자, 숫자로 표현해 주신다면? 1에서 10까지? 1에서 10이요? 한 4 정도 아픈 것 같은데? 꽤 조금 아프신 편이네요. 자. 네. 뭐라고 설명은 못 하겠는데 네. 아프겠어요. 불편감은 있죠?
아니 그냥 뭐 심플하게 아파요. 네. 아픈데 자, 뭐 뭐라고 힘드세요. 설명을 못하겠어요. 네, 힘드세요. 그러면서 더 누르고 있어. 네. 신뢰를 잃었다고요, 이제. 이 정도는 이제 별로 안 아프시죠? 한 2, 3? 그렇죠. 근데 이렇게 가면은 이제 네, 그러니까 이거는 눌려 있는 부분이 좀 아프긴 한것 네, 맞아요. 거기 조금 가볍게만 좀 풀게요. 호흡만 힘만 좀 빼주시고 그리고 앉아 있는 자세가 지금 이제 자극하는 곳하고 아까 엉덩이 자극했던 곳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페인으로. 자, 거의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번에는 이렇게 있었던 리커버링 빼서 허벅지 중앙에다가 이렇게 놓을게요. 엎드릴 거예요. 가로로 해서. 이렇게요? 그렇죠. 허벅지 중앙이에요. 아래쪽도 괜찮고 이쪽이요? 조금만 더 올라가셔야 더 돼요. 올라. 몸이. 네. 괜찮으신가요? 얘는 괜찮아요. 아, 내가 아까 얘기한 그 치명적인 아픔 중에 네. 앞에 허벅지는 괜찮은데 옆은 오. 맞아요, 맞아요. 자, 요거 명치 쪽에다가 둘게요. 네. 그렇죠. 중앙 한번 잘 맞춰주시고. 네, 좋습니다. 허리 꺾이지 않게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호흡 마시고, 내쉬는 숨에 우리 무릎 접을게요. 무릎 접으세요. 무릎. 어우. 그렇죠. 다시 폈다가. 이게 허벅지에 힘이 둘. 들어가서 아픈 건가 이게? 다시. 자, 폈을 때는 허벅지가 이제 보신 대로 이렇게 수축이 돼요. 네. 근데 이제 접을 때는 이제 이렇게 수축됐던 게 이렇게 해서 늘어나요? 늘어나죠. 네, 그래서 근육의 움직임 때문에 아픈 겁니다. 요것도 허벅지는 사실 아주 큰 근육이라서 네. 나눠서 해주시면 좋아요. 세 단계로. 나눠서 해주시면 좋은데, 우리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일고, 그렇죠. 자, 지금 아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엉덩이를 자꾸 들썩거리고 있어요. 무릎만 접어주세요. 보이세요? 네, 무릎만 눈이 으아! 접어주세요. 아니, 계속 밀지 마시고. 무릎만 접으세요. 제가 안 무릎만. 밀었어요. 무릎만. 아우. 그렇죠. 자, 그대로 세개 더. 여기 너무 밀지 말고, 꺾지 마시고, 허리 꺾지 마시고, 무릎만 접으세요. 복부 잡으세요, 복부. 그렇죠. 다시 돌아갔다가. 두개 더. 허리 꺾지 마세요. 그렇죠. 여기는 이제 펴낸다 생각하면서 무릎 접으세요. 여기는 펴내고, 여기 펴내고. 그렇죠. 다시 천천히 돌아가서 조심히. 이렇죠. 자, 마지막으로 왜 계속 자? 뭐? 발바닥, 아, 발바닥. 네. 발바닥이요. 자, 조심히 내려오셔서 네. 밟아주세요. 중앙에. 정 가운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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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쏙 넣어주시고, 네. 중앙에 밟아주세요. 그렇죠. 자, 옆에 뭐 잡으셔도 되니까. 그렇죠. 너무 아프시면 그대로 그냥. 지금 약간 자세 이렇게 하고 계세요. 지금 이렇게 계신 거좀 너무 힘드세요? 뭐좀 이건 좀 아프긴 한 점수, 것 점수. 점수 이건 한 그래도 한 6까지는 아프지 않나? 괜찮아요. 자, 그러면은, 자, 뒤뚱뒤뚱. 리커버링 진짜 아픈 것 같은데. 이거야말로 상고의 고통을 지금 앞에 잡기도 하고. 힘줄 막 잡힌. 뒤뚱뒤뚱. 몸 피세요, 몸 피세요. 왜 몸이 점점 쪼그라들고 할미가 되고 있어. 있어. 뒤뚱뒤뚱. 자, 이번에는 네. 앞쪽으로 올 거예요, 앞쪽. 앞꿈치가 끝나는 이쪽이요? 지점. 아니요, 앞꿈치가 끝나는 지점. 끝나. 발바닥 쪽으로. 발바닥 쪽 이쪽이요? 네네네. 오! 아까 여긴 중앙이고, 네. 요 통통한 부위의 아래쪽.
이쪽이요? 네. 맞나? 통통한 부위 근처나 아래쪽. 그쪽은 좀 편하실 거예요. 그렇죠? 네. 얘는 그렇게 막 구하진 네. 않네. 그래서 무게 중심을 앞뒤로 주세요. 요건 이렇게 앞뒤로. 어, 그렇죠. 그래서 조금 이제 압박감 얘도 들어가죠. 얘도 좀 아프긴 하네. 도대체 안 아픈 데가 어디예요? 말씀해 보세요. 안 아픈 데 없어요. 앞뒤로, 앞뒤로. 뒤쪽에 있는 시간을 줄이시고 앞쪽에 있는 시간을 좀 더 주세요. 야, 이거 티셔츠 내가 봐도 눈이 아프구나. 아, 오늘은 거... 근데 괜찮았어요, 저. 아, 그래요? 면역 되신 거지 이제. 제가 항상... 아, 거의 티셔츠를 많이 안 봤잖아요. 특별히 우리 선생님용으로 입을 자, 이번에는 네. 발꿈 발 뒤꿈치가 시작하는 지점으로 들어갑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은 위쪽 윗등까지도 네. 발등까지 좀 늘릴 수 있어요. 괜찮아요. 네. 네. 거기 눌러 주시고 얘도 마찬가지로 앞뒤로 왔다 갔다 하세요. 우와. 아니, 팔꿈 팔을 쓰진 마시고 네. 무게 중심만 그냥 바꿔 주세요. 네. 그렇죠. 앞뒤로. 오... 거기가 제일 아프실 수 있어요. 세 군데 중에서 어디가 제일 아프세요? 지금이요. 어, 그쵸? 아니, 근데 이게 아, 요 정도만 그, 여행 중에도 네. 마사지를 항상 받았단 말이죠. 왜냐면 네. 발 마사지? 골프 갔다 오면 아니 뭐 태국 마사지를 받을 때도 있고 아로마를 받을 때도 있고 발 마사지를 받을 때도 있는데 어쨌든 하루에 거르지 않고 한 번씩은 꼭 받았단 말이에요. 네. 팔 마사지 때도 이렇게 아프진 않았는데 그분들도 약간 플라스틱 도구 같은 거 쓰신단 어, 맞아요, 말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나무. 어, 근데 이만큼 아프진 않았는데. 압이 그렇게 이제 아무래도 사람 손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아. 그리고 너무 아프게 하면은 또 아, 싫어해요. 아 맞다, 나 지금 서 있고 내 무게로 하는 거죠. 네, 내가 네. 뚱땡인 걸 까먹고 내가 지금. 발이 지금 그럼 피로하다는 네. 증거입니다. 발한테 미안한 체중이 됐지 생각.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마에 붙어 있었던 근막 라인이 네. 발바닥에서 끝나요. 아. 그래서 지금 이제 끝에서부터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이제 풀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군요. 네. 중간에 이제 좀 삭제된 것도 있기는 네. 하지만. 어, 진짜 아프네. 진짜 아프다는 건 아직 안 풀렸다.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또 오늘. 오늘만 한다고 해서 다 풀리는 건 아니니까. 네. 네. 자, 양쪽으로 왔다 갔다 펭귄 걸음 하듯이 걸어주시고 어깨 좀 힘 좀 빼세요. 그렇죠. 제가 어깨에 되게 시원한데 아픈 위치를 찾았어요. 여기 여기 너무 아픈데 너무 시원해요. 아, 나 인상 쓰면 주름살 이제 생겨갖고 인상을 안 쓰는 겁니다. 아파 죽겠네. 너무 시원하지 않나요? 원망을 하긴 그렇잖아. 아! 여기 여기. 저도 왼쪽이 더 아프거든요. 왼쪽이 훨씬 아픈 것 같아요. 지금 이중으로 고문을. 이게 더 아픈 것 같은데. 지금 이거야말로 진짜 때리고 싶은 누르고 있는 사람 때리고 싶은 정도의 아픔. 선생님 어떻게 때려요? 그냥 눈으로 뭐라 하는 거죠. 내가 뭐 눈으로 와! 아유 시원하다. 끝! 탈출! 팔을 잃었습니다. 아 발도 뭐 앞, 뭐, 뭐 어깨 한번 이렇게 돌려보세요. 좀 뭔가 잘 돌아가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발 왜 발 아프단 말이야. 아 너무 아픈데 이거? 괜찮았어요?